안녕하십니까. 잉크 만지는 남자 이효찬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번에 새로 출시하게 될 블랙, 뉴 블랙에 적용될 그 특허 기술이 적용된 상태로 지금 제품에 연속 공급 장치가 연결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이 블랙이라는 공급기인데요. 이 공급 장치가 예전에 제가 이제 아이블록 출시하기 전에 나왔던 제품입니다. 이 제품 속에 지금 테이핑으로 지금 가려놨는데 이 속에 이번에 새로운 특허받은 기술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장이 돼서 이제 첫 필드 테스트를 나갑니다. 이제 이 필드 테스트 나가는 곳은 입시학원이고요. 이제 사용량이 상당히 많은 업체예요. 그 업체에 지금 필드로 나가서 이 원리가 적용이 되어서 이제 이 잉크를 공급시킬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충분히 해서 지금은 이제 A3 7740 모델이고요. 카세트 2단입니다. 카세트 2단이기 때문에 헤드 노즐 높이가 상당히 높죠. 이 제품에 물려져서 이제 필드 테스트를 나가는 거예요. 이 속에 새로운 특허 기술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이제 필드에 나가서 돌아갈 거예요. 이제 A3 모델이고요. 한번 늘어볼까요? 카바를.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S3 모델이고요. 요 제품이 이제 나가서 이제 극한으로 이제 필드에서 돌아갑니다. 소비자들은 모르죠. 이 사용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용만 하시면 돼요. 소비자의 권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뭐, 그냥 사용만 하시면 돼요. 사용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제품을 편리성 있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엔지니어가 수시로 체크를 할 거예요. 점검을 가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문제는 없는지, 인쇄 품질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지금 잉크는 알료 잉크입니다. 알료 잉크. 염료는 충분히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일부러 알료로 지금 세팅을 했고요. 품질에는 문제가 없는지, 잉크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다양하게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이 데이터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게 이 속에 새로운 특허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테이핑으로 가려놨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특허 등록이 특허가 완료되는 데에 시간이 지금 좀 남았어요. 이번 주 중에 특허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특허가 마무리되게 되면은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기술의 원리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드 테스트 1호기입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실제품이 아니고요. 옛날에 블랙이라는 공급기고 요번에 2020년도에 뉴 블랙으로 해서 신제품이 새롭게 디자인이 돼서 나옵니다. 이 디자인은 구형 디자인이고요. 이 디자인은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 속에 내장되어 있는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필드 테스트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